이게 무슨 소리야? 혜수, 주인 집에 토닥토르나 봐. 그게 아닌 것 같아. 언니, 몸도 안 좋으면서 어딜 나가. 엄마, 빨리 경찰에 연락해, 빨리! 빨리! 야, 너 이놈! 누구야? 너, 어? 민수야! 도둑 아니에요, 어머니. 무슨 소리야? 너 아는 애야? 제 동생이에요, 아주머니. 뭐라고? 동생? 그러니까 동생이 셋이 아니라 얘까지 넷이었단 말이야? 네, 사실대로 말씀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도대체 그 죄송하다는 소리 몇 번이나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사람 함부로 들이지 말랬잖아. 월세 얼마나 받겠다고 이렇게 바글바글 애들을 들여. 그만한 돈이라도 엄마한테 갖다 주고 그런 말이야, 이거 사. 그리고 내가 왜 돈도 그런지 네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아유, 진정 여보. 그러고 보니까 낯이 익네. 어? 이사 올 때 여동생이 친구라고 했던 그 애 아니야? 네. 나 참 기가 막혀서. 아유, 어떻게 자기 동생을 친구 동생이라고 속여? 동생들이 많아서 싫어하실까 봐 솔직하게 말씀 못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변명이라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들어주지. 어떻게 친동생을 친구 동생이라고 해? 혜수 씨도 사정이 있어요, 어머니. 사정이라니? 홍길동도 아닌데 동생을 동생이라 못하고 애들 친구라고 할 만한 사정이 뭐가 있어? 너무 그러지들 말고 일단 우진이 말대로 얘기나 좀 들어봅시다. 아가씨,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해봐요. 도대체 왜 거짓말한 거예요? 식구가 많아서 방을 얻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속였다는 거야? 미난지 그 금발 아가씨 속인 것처럼 이 동생도? 아이고, 참한 아가씨인 줄 알았더니 아주 못됐구나.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무슨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도 아니고 자고 일어나면 모르는 얼굴이 툭툭 튀어나와. 누가 보면 문감방에서 출생의 비밀 드라마라도 찍고 있는 줄 알겠네. 제 잘못도 있어요. 혜수 씨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린다는 거 제가 틈바서 얘기하라고 말렸어요. 이 녀석아, 너는 변명해 줄 일이 따로 있어? 저희 누나 잘못 없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누나가 안 된다는 거 거짓말하자고 우겨서 들어온 거예요. 저만 나가면 되니까 우리 누나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민준아, 어디 가? 민준! 아이고! 어머, 이게 뭐야? 몸이 왜 이렇게 뜨거워요? 몸살 걸렸나? 나 괜찮아요. 그보다 민준이. 어머니, 혜수 씨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말씀 나중에 하시죠. 아유, 머리 그래, 아유. 그래, 저 아픈 것 같은데 그 빨리 들어가서 쉬라고 그래. 아니, 아유, 제가 꼭 지 여자 챙기듯 하네. 이 상황에 농담이 나와? 니가 의사잖아. 예원 씨가 저거 보면 눈 뒤집힐 것 같아 그러지. 니들이 못 잡아먹어 한 달인데 전혀 혼자 베겨내겠냐? 병나고 말지. 사람을 속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아버님. 오늘은 이만하면 됐으니까 말 더 버티지 마라. 그리고 집필로 가져와. 저희들 필요하다면 내가 보증 사주마. 예? 아니, 아버지가 저희들하고 무슨 관계라고 보증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 사촌. 이웃 사촌. 아유, 참. 민준아? 민준이는? 아, 이따가 들어오겠지. 지금 갈 데가 있어, 뭐? 일단 좀 누워요. 상태가 어떤지 봅시다. 선생님도 그만 가세요. 낮에 먹은 음식이 좀 체한 거니까 괜찮아질 거예요. 아이, 그러게 왜 미련 곰탱이처럼 체할 때까지 음식을 먹어요? 내가 알아서 해요. 아니, 알아서 한다는 게 이 꼴이에요? 이 정도로는 끄떡 없으니까 그만하고 가세요. 할머니, 아주머니까지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언니 하나를 잡는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어요? 그만해, 세미야. 우리 언니 괜찮은 거예요? 나 괜찮아. 왜 이렇게 자기 몸 간수를 못해요? 남을 챙기더라도 자기 몸부터 챙긴 다음에 걱정을 해야죠. 혜수 씨 지금 애들 숨기느라고 스트레스 받아서 몸에 과부하 걸린 거예요. 알아요? 언니, 집에 소화제 있니? 민준이가 약 사러 가다 걸려서요.
제가 약국 갔다 올까요? 아니, 나한테 있어. 약 갖다 줄 테니까 먹고 푹 자요. 우진쌤, 저희 쫓겨나는 거 아니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자. 손에 그건 뭐야? 아, 혜수 씨가 급체를 해가지고 약 좀 갖다 주려고요. 이리 줘. 내가 갖다 줄 테니. 다시 어머니, 오늘은 더 이상 아무 말씀 하지 마세요. 혜수 씨 몸이 많이 안 좋아요. 문 깜빡 일은 나한테 맡기고 너는 상관 말어. 병원에서 매일 얼굴 보고 일하는 사이인데 어떻게 남을 나라 해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러네. 아프다면서 일어나지 말고 누워있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거 먹고 한숨 푹 자.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아픈 사람 놔두고 나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 이렇게 식구가 많은 줄도 모르고 방을 내준 건데 좁아 터진 곳에서 일곱 식구가 어떻게 살아?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지 앞가림도 못하면서 이게 무슨 오지랖이야? 어? 동생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친구하고 같이 살겠다는 생각을 해?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 친구도 사정이 있어서요. 이 세상에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딨어? 우리 집안이 이 사정 저 사정 봐주면서 살 수 있는 형편 되는 집안이 아니야. 그러니 뭐 갈 때 정해서 두 사람은 나가주는 게 좋겠어. 알겠습니다. 민아 언니 나갈 데도 없잖아. 아니야, 나갈게. 혜수나 너희들한테 더 이상 신세질 수가 없어. 엄마, 나 언니들하고 사는 게 좋은데. 더 좋은 집으로 가자. 우리 아빠 찾았어? 아빠라니? 우리 아빠요. 우스베크에 있을 때 동백이 아빠 만났는데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 찾아서 한국 왔는데 여태 못 만났어요.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니까 자는 대로 곧 나갈게요. 그래, 애는 아빠하고 살아야지. 지금은 내 말이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길게 봐서는 이게 서로에게 좋은 결정이야. 아무튼 나는 그렇게 알고 있을게. 몸조리 잘하고. 아이고. 어머니 와 계셔. 어머니 또 오셨어요? 우리 아들 집인데 내가 뭐 못 올 때라도 왔냐? 어머니라도 제 마음 좀 편하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불편하단 소리야? 집안이 편해야 제 일도 잘 풀려요. 그래, 너 말 잘했다. 응? 지금 집안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네가 네 형 퇴직금 빼나가는 바람에 이사단 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형이 뭐라고 형님하고 형수님은 어머니를 빚독촉하러 우리 집까지 보내요? 그까지 여기라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건 네 형 전 재산이고 남은 노후 자금이야. 이가 물건만 하역하면 아주버님 퇴직금 제일 먼저 갚는다고 했어요. 아, 그렇지 여보? 그래, 그래야지. 그 퇴직금 때문에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지금.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려면은 그 돈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할 것 같다. 그래도 어머니, 전 섭섭해요. 마치 저희가 도둑질이라도 한 것처럼 큰 집 식구 모두들 저희 탓만 하잖아요. 옷 좀 갈아입고 나올게요. 아, 오죽하면 그랬겠냐? 너도 남편 내조 잘해.
안에서 잘해야 밖에서 가장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법이다. 예, 어머니. 어머님 아주 여기서 사시겠다는데 어떻게 해? 이러다 아버님까지 오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뭐가 그래서야? 형님은 어머님 보내놓고 왜 전화 한 통이 없는 거야? 아무래도 형님이 어머니랑 아버님 두 분 다 우리 집으로 보낼 생각인 것 같단 말이야. 그게 뭘 어쨌다는 거야? 왜 갑자기 한밤중에 소리 질러? 애라도 있으면 떨어졌겠다. 사방팔방이 앞이 안 보이고 골치 아픈 일 투성이야. 제발 내 집에 와서는 좀 편안히 쉬자, 어? 아니 성질 낼 사람이 누군데? 저 오늘 하루 종일 어머님 시중 두느라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알아? 야, 어머니 오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 겨우 하루 이틀이야, 어? 어찌다 수발 좀 들었다고? 제발 유세 좀 떨지 마. 아, 도대체 당신 요즘 왜 그래? 이리저리 사업 자금 끌어모아서 겨우 한숨 돌리더니 이제 또 어떤 년이 속썩여? 아휴, 말을 말자 말을. 그래, 당신은 조용히 묵언 수행해. 내가 이 방에서 나갈 테니.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해. 또 왜? 생활이 얼마나 쪼들렸으면 그 많은 식구들한테 세를 줬겠어. 아유, 어머님 이별나신 거지. 그 월세 받아봐야 그 몇 푼이나 된다고. 월세 몇 푼? 아니, 당신한테는 몇 푼밖에 안 돼? 아니, 또 십이다. 아우, 정말.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엄마는 장모님에 비해서 정말 양심적이셔. 아니, 갑자기 또 왜 우리 엄마로 넘어가? 아니, 우리 엄마는 그 많은 식구들한테 월세 50 받는데 장모님은 그 코딱지만한 사무실에 월세 150. 아, 장모님 진짜. 아니, 그렇게 돈 버셔서 다 어디다 쓰신대 도대체? 어디다 쓰든 내 돈인데 자네가 무슨 상관이야? 아, 이게 장모님도 불이웃도 없는 사회사업 같은 거 좀 하시라고요. 대가족 꾸려가는 저희 어머니도 불이웃 도우시잖아요. 장모님 같은 분은 그렇게 세주시는 거 뭐 상상도 못 하시겠죠? 아니, 자네가 나 돈 버는데 보태준 거 있어? 보태주기는커녕 들어먹은 돈이 얼만데? 불이웃도 없는 거 얘기하고 있는데 또 왜 갑자기 예의가 그쪽으로 맞아? 내가 자네 같은 사위둔 탓에 불이웃도 못 도와. 그쪽으로 갈 돈 자네가 다 말아먹었다고 봐야 해. 알기나 해. 엄마 그러지 마시고 이 월세 좀 깎아줘요. 사무실 내준 것만 해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냥 이거는 어디서 거저 먹는 걸 아주 이골이 났어. 장모님, 저 아들 같은 사위잖아요. 조금만 깎아주세요. 조금만. 야, 정태진! 아우, 엄마! 아우, 이 이름 막 부르는 거 좀 그만해. 나도 듣기 좀 그렇다. 월세 깎을 생각하지 말고 과일이나 좀 깎아봐라. 이제 나한테 월급 받아가면서 어찌 일은 옛날보다 더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아빠, 나 이거 친구 줘도 돼? 친구 누구? 내 친구 동백이. 이사 갔으니까 집들이 선물. 수빈아, 그런 애하고 놀지 마. 왜? 걔 아빠도 없다면서. 아빠가 없는 게 아니라 잃어버렸대. 그래서 찾고 있댔어. 아빠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아빠가 처자식 두고 도망간 거 아니야? 왜 아빠가 도망을 가? 요새 그런 남자들 많단다. 아빠하고 엄마하고 역할이 바뀐 집도 많고. 아니, 처남이나 그렇게 살지 말어. 전 제가 한 일은 반드시 책임지는 요새 보기 드문 남자입니다. 얘가 어디 갔어? 세호야, 세호야, 민준이 어디 갔어? 몰라요. 몰라? 언니 왜 그래? 민준이가 없어. 화장실 갔겠지. 민준이 안 들어왔어? 어떡해.
민준이 안 들어왔는데 자고 있었어. 하도 정신이 없어서 깜빡 잠들었어. 아, 그 사이에 들어왔을 줄 알았지. 민준이 어떡해. 안 되겠다. 나가서 찾아봐야 되겠다. 미나야, 애들 좀 봐줘. 어, 알았어. 얼른 가서 찾아와. 새벽부터 어딜 가요? 민준이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요? 너희 이쪽으로 가. 나 저쪽으로 갈게. 어. 그럼 어제 나가서 안 들어왔던 거예요? 네. 다들 자느라고 안 들어온지도 몰랐어요. 아, 이 녀석이 어디 가서 밤을 샌 거야? 아, 내 잘못이에요. 내가 민준이를 없는 애로 만들었어요. 아니, 혜수 씨. 아, 주위집 아줌마한테 들키면 안 된다고. 숨어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 숨는 거 좋아한다고. 웃으면서 말하길래 믿고라 했는데 혼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민준이 내가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왜 다 모든 걸 자기 탓이라고 그래요. 혜수 씨 잘못 아니에요. 아, 민준이 잘못되면 어떡해요. 혜수 씨 금방 올 거예요. 네? 아이고, 아침부터 어디 다녀오냐? 민준이 어제 집에 안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뭐야? 저희도 자느라고 민준이 안 들어온 걸 몰랐어요. 동네 찾아다니다가 못 찾고 오는 길이에요. 아니, 그럼 그 어린 놈이 밤새껏 어디서 뭘 하고 있었단 말이야? 어떡해요, 할아버지? 언니, 찾았어? 아니. 아니, 연락할 데 없어? 친구 집이라든가. 민준이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도 없어요. 그래도 한두 명은 있을 거 아니야. 맨날 혼자 다니거든요, 민준이. 허허, 이를 어쩌노? 어제 그 애가 집을 나가서는 아직까지 안 들어왔대요. 어른들이 왜 그렇게 옹졸하냐? 애들이 오직했으면은 동생을 숨겼겠어. 응? 어른들이 애들 앞에서 지 누이를 그렇게 다그쳤으니 얘는 애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를 못해. 아니에요.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처녀가 제 동생을 데리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어른들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쫓아낼 궁리나 하고. 그러거든 니들이 어른이냐?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그때는 하도 황당스러워서. 아이, 아가씨는 왜 처음부터 말을 안 해서 사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방 구하러 다니는 동안 식구들이 많아서 아무도 저희한테 새빵을 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거절할까 봐 그만. 이 댁에 들어오고 싶어서 어른들을 속이게 됐어요. 죄송해요. 난 그런 거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왜 그런 구박을 당하면서도 죄다 서울로 자식들을 보내는지 모르겠어. 지방에서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잖아. 잘난 자식들은 서울로 보내겠지만 어떻게 줄줄이 다 엮어서 보내냐고. 누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만해. 언니, 이제 어떡해? 그러게, 어떻게 하면 좋지? 민준이 집에 들어올 거야. 걱정 말어. 학교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애잖아. 그래, 곧 들어올 거야. 어서 학교들 가. 난 좀 더 기다릴게. 미나도 동백이 늦겠다. 미안.
미안해 민준아. 아니 아직 출근 안 하냐? 야, 이 녀석 들어오면은 혼쭐을 좀 내줘야겠다. 그래서 함부로 집을 나가갖고 어른들 걱정을 시키고 말이야. 민준이 들어오면 내 학교 보낼 테니까 걱정 말고 출근해라.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내가 말했지. 한몸한 뜻으로 배를 지키면은 어떤 어려움도 쫙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말이야. 네, 할아버지. 그래요. 아이고, 이런 갖고 이런. 어서 와, 오진 씨. 어제 응급 상황에 대처 잘했다며 여기저기서 우진 씨 칭찬이 자자하던데? 의사 가는 일에 칭찬은 무슨? 역시 내 남자야. 검토해봐. 기대된다. 어떤 내용이야? 좋은 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사로서의 소견일 뿐이야. 난 네가 기업의 이익만 챙기지 않았으면 해. 좋은 투자라는 게 말은 좋아도 기업은 이익을 내는 게 목적이거든. 이사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좀 걱정되네. 그래? 미리부터는 실망하지 마. 일단 읽어볼게. 여기까지 어쩐 행차신가? 사부인 만나고 오는 길이에요. 그래도 그 결혼 끝내겠다는 말은 안 하니 내가 오히려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일단은 예원이가 원하는 쪽으로 지켜봅시다. 당신까지 이러시면 어떡해요? 회사 일도 그래요. 예원이가 회사에 대해 얼마나 경험이 있다고 자꾸 일을 맡기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냉철한 애예요. 상황 판단도 빠르고. 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뭘 알면 의사 나부랭이 때문에 상미건설 아들을 마다하겠어요? 예원이는 애라치고 어른인 우리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남들이 정약 결혼이니 뭐니 떠들면 어때요? 다들 그렇게 회사 키우잖아요. 자식 얘기를 빈수처럼 말하지 말아요. 나는 사업관이 그럴 수 있다 쳐도 당신은 엄마 아닌가. 딸 편이 돼줘야지. 그 말 무슨 뜻이에요? 예원이 입장에서 생각하는 처리도 해봐요. 예원이가 서운하지 않겠어? 친엄마가 아니라서 그런다고 생각할 거 아닌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 나야 늘 당신한테 고맙게 생각하지. 저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원이가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나는 안다니까 그러네. 엄마 계셨네요? 어, 그래. 그건 뭐니? 아빠한테 보고 드릴 게 있어서요. 당신은 그만 가지. 내가 같이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사 일이야. 당신이 들어서 안 와. 알았어요. 나 빼고 부녀 간에 얘기 잘 나누세요. 들어가세요. 응. 어 여보 왜? 오늘 일찍 와요? 아니 뭐 보통 때랑 똑같겠지 왜? 콩국수 해놓을 테니까 일찍 와요. 그래? 아니 날씨도 좋은데 잘 됐네. 그렇지 않아도 나 마침 당신 콩국수 생각했던 참이야. 이봐요. 근무 중에 무슨 잡담이에요? 어, 여보 내가 나중에 다시 할게. 응?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근무 중에 무슨 잡담이냐고요? 아니 대기 누구신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내가 누군지 몰라요? 뭐 보아하니 뭐 이해설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 뭐 때문에 찾아오셨어요? 당신 이름 뭐야? 정만재? 그치, 이 아줌마가 지금 아니 다짜고 찾아와서 어디서 함부로 남의 이름을 불러. 뭐요? 아줌마?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 사람 누구예요?
아, 예, 저 새로 들어온 신입입니다만 무슨 실수라도.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자리만 지키면 뭐해? 드나드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아니, 뭐예요? 얼른 사죄드리지 않고. 아, 이 사람 누군지 알아야 뭐 사죄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회장님, 사모님이시라고요. 뭐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사모님. 자리만 지키면 뭐해? 월급 받는 값을 해야지 말이야.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모님. 두고 보겠어요. 안녕히 가십시오, 사모님. 왜 그렇게 끊었어요? 아, 업무 중이었어. 여자 목소리 들리던데. 여직원이야. 당신한테 딱딱거리는 것 같던데? 별 소리도 안 해. 나한테 그럴 사람이 어딨어. 애만 걱정하지 말고 콩국수나 맛있게 잘 끓여놔. 아, 나 정말 집에 빨리 가고 싶어. 딴 데 들리지 말고 곧장 와요. 오케이. 아빠가 보시기엔 어떠세요? 그냥 봐서 아나. 기획실에서 자세히 검토해 보겠지. 그래도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쓴 것 같은데 누가 작성한 거냐? 결과 알려주시면 저도 그때 말씀드릴게요. 아버님, 저녁에 콕콕 살려는데 괜찮으세요? 아, 생각 없다. 아, 근데 뭐 하세요? 이거 어머니 옷 아니에요? 이거요? 싹 사다가 장은이 집에 갖다 줄란다. 아이고, 아버님, 아버님 이러지 마세요. 왜 그래? 아, 빈몸으로 갔으니까 갈아입을 옷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아, 모시고 오면 되죠. 어제 제가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정신이 없어서 못했어요. 저기, 안 그래도 오늘 아버님 점심 차려드리고 제가 동선에 가려고 했어요. 아니, 그럴 거 없어. 내가, 나 네 일 봐. 아이고, 아버님 이러지 마세요. 아버님, 저... 어머님 이러다 정말 화나셔서 안 오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아, 도대체 뭘 그러냐? 일레. 아버님, 저한테 뭐 서운한 거 있으세요? 아, 그런 거 없다는데도. 아, 그럼 아버님 왜 이러세요? 저 정말 속상해요. 어떤지 저 어지간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모른 척. 앉아.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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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이러시는 거. 저하고 어머님 사이 갈라놓는 것밖에 안 돼요. 허허, 안 여자가 하여 같은 가장의 마음을 어찌 알겠냐. 네, 모르겠어요. 전 가시려고 해도 그럼 아버님 저하고 같이. 허허, 넌 그냥 집에 있으라니까 그런다. 네 일 봐. 아버님. 네 일 보라면 네 일 봐. 제가 다 알아볼 테니까. 손톱 다 벗겨졌네. 아, 삼시사끼를 차려내니 손톱이 남아나. 예, 저녁에 콩국수 해 먹으면 어떠냐? 벌써 시장하세요? 좀 전에 점심 드셨잖아요. 아유, 콩국수 만들어 먹으려면 미리미리 콩을 불려놔야잖아. 콩국수는 형님이 잘하는데. 이 없으면 이 몸이라고. 네가 한번 만들어봐라. 둘째도 콩국수 좋아하잖아. 있나 모르겠네. 누구 올 사람 있냐? 어, 글쎄요. 형님 오셨나? 나다. 아버님이세요. 응? 이 양반 여기 웬일이야? 어머님 모셔가시려고 오셨겠죠? 어서 오세요, 아버님. 아이고, 영감. 여기는 웬일이오? 내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왔으니까 내 말 잘 들어. 이게 처음이에요. 언제 뭐 나 찾으러 온 적 있어요? 그래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뭐예요 이게? 인자 옷이요. 아버님, 어머님 아주 여기 사실 것도 아닌데 뭐 이런 걸 가져오셨어요. 마침 필요했었는데 잘 가져오셨습니다. 에이, 어머니 왜 그러세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이 가방을 참말로 여기 두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 가방이랑 나랑 같이 집으로 갈 것인가?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렇게까지 오셨는데 가셔야죠. 못 이기는 척 들어가시는 게 이기시는 거예요. 나도 들어갈 때 들어가더라도 사과는 받고 들어가겠습니다. 사과는 무슨 사과? 임자 뜻이 정 그렇다면은 더 할 말 없구만. 작은애야, 네 쌤 잘 보셔라. 아이고, 어머니, 얼른 아버님 붙잡으셔야죠. 아버님, 아버님. 아이고, 마음대로 하시구려. 아버님, 아버님, 아,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어디 누구세요? 여기가 정우재 시댁이 맞습니까? 맞는데요. 중앙지법에서 나왔습니다. 예? 법원에선 무슨 일로? 정우재 씨의 채무관계에 의해 주택과 물건을 압류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아버님, 이게, 아 저기, 잠깐만요. 가만, 가만. 누구요? 아니, 누군데 남의 집 그렇게 함부로 들어오는 거요? 잠깐만요. 아니,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집이 넘어가다니요? 아니, 집이 넘어가다니? 여기, 서류 확인해 보세요. 자, 시작합시다. 예. 아, 시작.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영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보세요. 지금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저희는 법대로 진행할 뿐입니다. 나 몰라. 영감. 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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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그 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울고 웃는다. 그래도 오늘 나는 행복하다. 너와 아버지 집 문서 저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못 해준다. 아버지! 정신 차려라 이놈아. 저희 망했어요. 뭐? 완전 개털됐어요. 그럼 그 퇴직금은? 죄송해요 형님. 퇴직금 내놔. 우리 돈 내놓으라고. 아, 양민주. 너 왜 오늘 학교 안 왔냐? 쫓겨났냐? 아니야, 그런 거 도둑놈의 주제 말이야. 너 지금 뭐라 그랬냐? 자식이 진짜 새끼가. 야, 줄래? 야, 씨. 아, 왜 내 동생한테 손찌검이에요? 혜수야. 아빠.